집에 가는 길이에요? 네. 내가 보라는 라이센스 공연 CD는 봤어요? 아니요, 죄송해요. 제가 요즘 좀 정신이 없어서. 뮤지컬밖에 모르는 아가씨가 어디에 정신이 팔렸을까? 오늘은 무대에서도 평소 때보다 힘이 없던데. 보셨어요? 네. 우리 공연 투자팀하고 같이 보러 왔거든요. 그래도 드림씨에 대해선 긍정적이더라고요. 네, 고맙습니다. 근데 오늘 기분이 영 별로인 것 같네요. 무슨 일 있었어요? 아니요. 무슨 일 있는 것 같은데 뭐. 기분 별로면 술 한 잔 사줄까요? 술이 맛있나 보네. 아빠가 술을 참 좋아하세요. 그래요? 아빠가 술 드시면 주사가 좀 있으세요. 그럼 엄마한테 혼나고 다음날 되면 싹싹 빌면서 다신 안 마신다 그러시거든요. 근데 얼마 못 가서 또 고주망태가 되세요. 그럼 드림 씨도 아빠를 닮아 술을 좋아해요? 식구들이 그런 얘기해요. 그때 왜 하필 그런 거 닮았다고 하나 되게 싫어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데 지금은 그런 말 듣고 싶어요. 술 마시는 것만 닮은 게 아니라 술 마시는 것까지 닮았냐고. 넌 하나도 안 빼고 꼭 빼닮았냐고. 혹시 아빠한테 무슨 일 있으세요? 근데 왜 그래요? 있죠. 이 세상에 가짜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사랑도 가짜고 사람도 가짜고. 근데 그게 정말 가짜냐고 물어보면 안 되겠죠? 그럼 다들 너무 가슴 아파할 테니까. 무슨 얘기인지 정확하게 말해봐요. 난 아무 말도 못해요. 웬 줄 알아요? 내 사랑은 진짜니까. 나라는 애는 가짜지만 그래도 내 마음은 진짜였으니까. 실연을 당했다 그렇게 생각해도 되나? 술 참 달다. 한 잔 더 주실래요? 공부하는데 스트레스 쌓여서 좀 풀려고. 아니 공부하는데 무슨 스트레스야? 너 공부로 스트레스 푸는 애잖아. 엄마 나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런 소리 좀 하지마. 아유 호강에 겨워가지고. 너 지금 1등은 괜히 하는 줄 알아? 이 엄마가 너 어렸을 때부터 영재 스쿨이다 뭐다 데리고 다닌 덕분이야 얘. 그래서 친구도 못 사귄 거 모르지? 네가 왜 친구가 없어? 전교에서 1등하는 너 모르는 애가 누가 있다고? 아 됐어 공부할 거니까 나가. 스트레스 풀려거든? 명상음악 들어. 너 머리 맑아지는 명상음악 CD 엄마가 사줬잖아. 난 필요 없으니까 호야나 실컷 들려줘. 또 춤추고 그랬단 봐. 엄마가 수시로 문 열어볼 거야. 우리 딸! 아빠가 아이스크림 사왔다! 제가 지금 아이스크림 막 먹고 싶다 하던 참인데 매형하고 저하고 텔레파시가 통했네요. 아니 처음에 그 텔레파시는 나 말고 다른 사람한테 쏴야 하는 거 아니야? 그런가요? 아니 근데 둘이 어떻게 같이 들어와요? 당신 오늘 일찍 나갔다고 하던데? 아 벌써 그걸 체크하셨어? 아버지 오늘 저희 극단에 오셨어요. 그래? 공연 보고 오셨어요? 아니 마지막 공연이 얼마 안 남았다길래 한번 보러 갔지. 아 막바지 공연이라 그런지 아주 공연이 물이 올랐어. 사람은 아직도 많이 들어오니? 늘 그렇죠 뭐. 오빠 딸기 아이스크림은 없어? 어 다 팔렸대. 그럼 난 안 먹어. 아, 대체 요즘 좀 이상해요. 아까 글쎄 방에 들어갔더니 춤을 추고 있더라니까. 그래? 아유 이제야 우리 딸이 제대로 크는구만. 어 그래 학생이 딴짓도 덜어하고 그래야지. 태평한 소리 말.